한때는 나 왜 이렇게 툭이 안 될까, 툭을 하려고 오히려 노력하다가 더 힘들어져 이랬던 적이 많았는데, 나는 이렇게 이제 몸을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한 곡 한 곡 만들어내는 게 그냥 나구나, 툭이 안 되는구나. 남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테는 엄격한 타입의 막둥이입니다. 뭐든 잘하고 싶고 완벽하고 싶어요. 성적도 일적으로도 심지어 취미생활까지 제 기준치를 해내지 못하면 너무 짜증이 납니다. 스스로를 과하게 몰아붙이고 자책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저도 지쳐요. 근데 이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 기준에 못 미친다고 못나거나 부족한 게 아닌데 이걸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안 와닿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고 싶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오늘 뭐 오늘의 게스트는 제가 소개를 한번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보물 그리고 문화재. 네, 문화재. 뮤지션들의 뮤지션이고 우리 전 세계 어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너무 자랑스러운 어떤 좋은 표현들이 다 갖다 붙여도 어울리는 그런 뮤지션분이 나오셨습니다. 선우정아님. 역대 가장 거창한 소띠 가수의 자랑. 와, This is Korea. This is 고막. 잘 한번 해. 아,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너 잘하고 있어, 이거.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힘들 때 엄청 힘이 많이 됐어요, 노래가. 격하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사연은 어떠셨는지? 아, 근데 저는 진짜 완전 제 상황이 현재 이래가지고, 원래도 좀 비슷한 성정이기도 하지만 하필 지금 시기도 딱 요런 시기예요. 왜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발매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음악적으로 완성하기 직전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생각도 많고. 정아 씨는 앨범을 그래도 꽤 내셨잖아요. 매번 그래요? 매번 갱신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환경도 좀씩 내 실력과 함께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만큼 내 기준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어떤 그 내 기준이 높아진, 완벽에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사연이랑 맞닿은 것 같아요. 나도 되게 그런 강박이 좀 있거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 자신을 못 믿는 것에서 나오는 거 같아. 맞아, 맞아. 마찬가지로 앨범을 완성되기 직전까지 점점 이 강박이 심해져. 근데 그 옆에서 누가, 야, 가사가 좀 너무 심플한 거 아니야? 아, 제일 까고 싶어. 야, 들었다 놨다 왜 이렇게 반복 많이 해? 중간에 뭐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해. 어, 세상에나.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형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아, 그래? 근데 이게 강박이 심해지면은 그게 또 들려. 맞아, 그치.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저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으면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야. 아, 그래서 너무 공감돼요. 아까 막둥이는 막 취미 생활에서도 그렇다고 했잖아. 난 다른 데서는 너무 스스로에게 부둥부둥을 잘하거든. 야, 이 정도면 나 너무 잘했어. 저는 골프 치고 맨날, 아, 이 정도면 난 장족의 발전이야. 나 지금 박성현 같아. 막 이러고. 그냥 왜냐면 나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것 같아, 다른 거에. 살긴 편해, 솔직히 나 같은 소야. 그게 제일 편하지. 돌다리 왜 두들겨 보고 건너? 그냥 건너가다 빠지면 수영하면 되지. 수영 못하는. 근데 내 일은 그걸 못하는 거야, 일에서는. 그 분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이어트에는 전혀 그런 기대감이 1도 없어요. 아, 좀만 5kg만 빠지면 막 이런 생각 하는데, 근데 막 생각만 그렇지 정말로 제 자신에게 실망도 안 하고 건강하면 됐다. 지금 막둥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사에 이러고 있는 거니까 좀 느슨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꿈구멍이 없네. 근데 이게 일종의 의심병이거든. 정말 완벽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보다 실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청소하고 나서도 계속 먼지 찾는 거. 맞아. 이것 봐, 여기 안 치웠어. 계속 치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완벽주의에 가까운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안쓰러운 거는 실수에 대해서 집착을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해놨어도 내가 해놓은 99에 대한 성취감을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자꾸 1만 보이고 아무도 모르는 1. 또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완벽이라는 거에 이제 집착을 한다는 게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그 완벽이라는 기준 자체도 결국 본인이 세운 거일 거 아니에요. 그치. 완벽하게 해냈을 때 모습만 상상하고 완벽하게 못 해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 때문에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완벽하게 못 해낼 것 같거나 못하면 멘탈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좀 오히려 겁이 많은 유형들이 이러는 때도 있대. 우리가 한 번쯤 인생에서 되게 건강하게 한번 좌절해야 되는 때가 있대. 아, 나는 좀 평범한 편이구나. 내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구나. 맞아. 이 경험이 되게 사람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별의별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경험치가 쌓이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잘하는 것만 내가 잘하면 되지. 못하는 것까지 어떻게 잘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실패한다는 그 경험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될 게, 물론 어떤 순간에는 그게 좀 살짝 트라우마처럼 그 순간에 모멸감, 부끄러움 이런 게 조금 기억에 좀 남을 순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험들은 결국엔 나라는 인간을 분석하는 시간들이고,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무엇에 조금 약했는지를 그냥 그 특성을 파악하는 거니까, 이걸 두려워하면은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결국 평생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경험을 진짜 계속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 오늘 선우정아 씨는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온 게 너무 찰떡이었어. 고행이 고통의 수행자제 느낌이잖아. 계속 스스로 채찍을 더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계속 채찍을 가하는 건데, 당근이랑 채찍 중에 나를 더 춤추게 하는 게 뭘까? 크게 만족 못했었던 그 당시에는 그런 작업물이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나도 미래의 나에게는 되게 예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한켠 이렇게 네, 풀어지더라고요. 좋다. 네. 오, 배워야 되는 마인드야. 필기체 갖고 와라. 다 적어놓고. 이거는 뼈와 살이 되는 말들이다 진짜. 뭐 고맙게 다시 보게 하면 되죠. 아, 그러네. 편집하지 마요. 근데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막 진짜 막 힘들고 근데 그걸 버텨내는 나. 이래야지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맞아. 아, 저 우리 채찍의 민족이야. 맞아, 우리나라는 채찍이 너무 심해. 그런 타입 사람들이 좀 있어. 그게 그렇다면 자기를 학대하는 거잖아. 그치.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맞아. 그래, 그 진짜 모순인 게 완벽주의자인데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해. 당근이랑 채찍 이거는 약 진짜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제일 좀 건강한 상태일 것 같아. 그리고 날 사랑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실 본인이 맞닥뜨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 나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를 통달하면 내가 볼 때는 도인이 되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는 거 나는 나를 해야지 않는 거 정도인 것 같아. 한계를 넘어섰다. 이거 끝없이 나를 학대하고 있다는 게 나는 딱 몸에 신호가 오면 스탑이야. 몸으로 올 때까지라니 가슴이 아프다. 뭔가 좀 피곤하다. 그리고 내가 좀 짜증이 많이 늘었다. 맞아. 더 이상 하면은 이건 오바다. 이게 딱 끊는 순간이 되게 필요하더라고, 각자. 맞아. 물리적으로 내가 소화를 못 하는구나. 그거를 겪으니까 아,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되게 좀 시원하게 인정이 됐어요. 인정을 한다는 것이 체념, 포기 같이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됐었는데 이것은 포기와 체념과는 다른 인정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딱 그 순간에 인정할 줄 아는 것도 좀 되게 어떤 능력이긴 한데, 그런 순간이 있다면 나 지금 되게 지금 건강한 과정이네? 그게 되게 좋은 순간이라는 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있냐면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늘어나는 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어제보다 오늘 하나 더 나를 하나 더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죽을 때쯤에는 이 말 하면은